김건희 여사가 요새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죠. 김사. 아니 나는 좀 그분 좀 눈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Shopping. I like 윤석열. 오케이. But 지지하잖아. 근데 와이프는 좀 솔직히 아니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좀 홍수 때문에 난리죠. 홍수 때문에 난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은 그 safety의 그 안전 불감증도 하나예요. 이게 네.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지역에서 뭐 이렇게 precaution이 없었던 부분도 맞고 그러는데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뭐 어디를 순방을 가든지 그거는 이해가요. 오케이 그리고 쇼핑하는 거 오케이 you can go shopping 이해는 하는데 이 와중에 솔직히 거기서 그 secret service agent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혈세잖아요. 동원을 해가지고 쇼핑을 가는 거는 그것도 명품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거는 정말 돌대가리 행동인 것 같아서 지금 누가 좀 좋게 조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I don't know if she's 조언이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거의 그 고속도로 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Yeah, 아주 이런 거가 있는데.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advisor 아니면 또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거 순방해서 이러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벌써부터 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모가 좀 튀시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뭐 이제 강남 기본이죠. 내가 볼 때는. 강남 뭐? 강남 기본. 강남에서 기본으로. 아, 근데 강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강남에서 이제 그 압구정이라든지, 거기 한번 지나가 보면은 그 길에서 이제 내가 건물에서 가게들을 세요. 그럼 이제 성형외과가 더 많은지 아니면 편의점이 더 많은지. 성형외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Yeah. Like yeah. 5-1 margin. 아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해요. 근데 밀도 이렇게 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성형외과 제일 많대. 아니 그거는 자랑할 일이야 솔직히. 못생겼어요? 그, no problem. Go to Korea. 그 성형 수술을 한국에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물론 근데 이게 뭐 K-pop 되게... 밴드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오케이 그건 성공작들이야. 실패작들도 있지 않아요? 이게 좀 그 성형 수술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케이스들. 원희사님이 성형했는데 실패했으면 나오겠어요? 나는 안 했지. 집에 있지? 나 솔직히 근데 나는 안 했지. 그래, 아니 그래 만약에 했다면은. 아니 근데 왜 그... 나한테 했다 그래 갑자기. 나 진짜 이... 실패. 연예인이 아니 실패 사례들이 분명히 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나. 나 LA에서 실패. 잘 보였대서 이들. 아니 그 big. 그래서 오늘 저기 이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데이빗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일단. 출마를 하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연방원 30 다 주고. 네, 발표를 했죠. 있죠.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예. 관련된 거는 뭐 있죠? 아, 둘이 친구세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 본 적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본 적, 아,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홍수에서 예.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일단 생각하기에는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런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을 위한 포커스를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쇼핑 가셨다는 게가 아마 내부적으로 they probably said something. 아마 아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말이 아마 주고 받았을 텐데 김건희 was like 에이 설마 그냥 가지 뭐. 아니면 이제 쇼핑을 갔는데 외신 보도에서 이거 외신 보도로 나왔거든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게 나왔어요. 아. 한국에서도 쫙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같은 시기였어요 시기가. 근데 많은 정. I didn't check the timeline. 아니, 그런데 나는 일단 어디를 순방을 가더라도 이제 그 명부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있는데 네. 그 몇 명의 이 네.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시크릿 서비스 에이전트 동원으로 네.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뭐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명 넘게 또 쇼핑을 가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안 그래도 조금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 네. 이슈 고속도로. 네, 조용히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지. 뭐 하여튼. 근데 또 좀 한 발걸음 뒤로 쓴다면은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예를 들어 세네터 크루즈 팬데믹 때 하와이 가고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주하원 의원들 다 팬데믹 때 저기 하와이 간 게 아니라 멕시코 간 거 아니에요? 아, 멕시코 간 거죠. 저기 논란이 네. 됐었는데. 그다음에 거기서도 누가 설마 나를 누가 볼까 봐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뭐 팬데믹 그런 시나리오도 때 AOC도 있고. 플로리다 가가지고 욕 먹고, right?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무슨 아니, 뭐 공화당 vs 민주당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됐어. 저는 바로 그 전에 모든 정치인을 말을 했었잖아요. 모든 정치인.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게임 이 돼버렸어요 지금. Anyway. 야, 이라 이거 하니까 이 얘기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또 나. Saturday Night Live에서 네. 그 Phoebe Waller-Bridge가 나왔던 그 코너였는데 네.
그 범죄를 누가 더 많이 저지르나 백인, 아. 흑인, 라틴계요. 서로 막 경쟁. 아. 자, 어쨌든 자, 여기 시대 전인가 봐. 여기 어머니 사이 네, 가보자고. 가보자고 데이빗. 자, 또 해 봐. 아니, 근데 저기 그 한국의 그, 예. 저 유명 유튜버 친하잖아요. 저기 그 김어준 유튜버하고 아, 그, 네 네. 다스베이다 나왔었죠. 예, 다스베이다 나왔죠. 네 네. 어땠어요? 그때 선거 직후에 나간 거죠? 그 쇼에? 예, 직후에 나간 거고 완전히 그 김건희 쪽하고 완전 반대죠? 저쪽은? 아, 그렇죠. 저기 그쵸. 더불어민주당 쪽. 예, 이제 보수는 아니고 진보 쪽이니까. 예. 딴지일보 하시다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딴지일보 총수 그리고 낙곰수 통해서 뭐 하고 TBS 교통방송으로 예. 교통방송 하다가 작년에 이제 나갔죠. 네, 작년에 이제 나갔죠. 예. 방송 안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고. 예. 근데 제가 거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여기 재미교포 분들이 따르시는데 또 많은 한국 분들이, 그분은 진보기니까 우리 후원하면 안 되겠다. 아, 보스가 아니라서. 또 후원금이 또 떨어져 나갔나? 네, 아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원자가 떨어져 나갔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네. 진짜 공평하고. 자랐을 때부터 그런 밸류들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나 농담이고 솔직히 그 데이빗을 좀 많이 알았는데 네네.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우리 그 이민자 네. 커뮤니티 같이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부모님도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시고 네. 그래가지고 아, 목사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 저희 네. 아버지가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도 목회를 하셨고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뭐 하루 종일 성경 공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스몰 비즈니스 가서 저희가 가정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탁소든지 베이커리든지 식당인지 모든 스몰 비즈니스를 진짜 한 살 때부터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한국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크루셜한지 그걸 너무 뼈 깊이까지 알죠. 예, 그 목회자 자제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그 억압을 좀 줄 것 같아요. 프레셔. 그러니까 아. 좀 잘 보여, 저게 행동을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아버지가 목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프레셔를 좀 느꼈나요? 예, 그래서 어렸을 자라면서? 때 이제 애들끼리 막 스파링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예. 스파 플레이.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애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연습삼으로 이제 스파플레이를 하잖아요. 아니 어디서? 근데 어디서? 우리는 태권도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교회 목사 뒤에서. 아들인데 나 때린다 막 이러고 교회 뒤에서 싸움을 붙인다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 목사님 아들은 때려도 된다. 왜냐면 아들은 다시 못 때리니까. 야, 그것도 웃긴다. 아니 그래서 그럴 때가 그래서 있었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있었어? 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 진짜 어처구니 제가 없네. 또 복수를 하면은 복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가정만 나가는 게 아니라 50가정이 나가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 자녀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때리면 그냥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아니요, 진짜로 아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아 네, 근데 정말 하면서. 그건 너무하다. 네. 근데 그 내가 아는 좀 이렇게 목사님 아들들은 네. 감옥 갔어요. 아, 때려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쪽 아니면 아예 이쪽이네요, 이게. 아,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계시고. 가르쳤어요? 그냥 참으라고? 네. Turn the other cheek. 그러니까, no,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성경 가지고 here. 이제 가르치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교육 때문에. 아까 참으라고 한 거는 부모님이 네. 참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쵸. 어머니가 참으라고 하죠. 네, 어머니가. 아버지들은 보통. 아, 근데 그 네. 아이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먼저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일침을 가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해야지. 누군든지 이거 행동은 잘못됐으니까 그쵸 말은 같이 맞받아서 쳐서 싸우진 않더라도 무슨 조치는 취해줘야 된다 그쵸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일부러 이 집사님만 흘뜯고 힘들게 한다고 그 소문이 나요 그러면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소문 나오면 할 수 없는 교회 내에서 아니, 교회 내에서 아니 교회 내에서 소문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십자가를 짓고 그냥 꼭 조용히 했었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겠네요. 꾹꾹 참는 게. 좀 이제 많았었죠. 가끔씩은 이제. 아 그때 맞받아 칠 걸 막 이런 생각도 들 거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교회 가서 부흥에 가서 이제 울고 기도하고 이제 아, 그런 걸 예, 그런 그렇게 걸 풀었죠. 예, 예. 아,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나름 잘 푼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춘기를 하면서 이 사춘기를 네. 이렇게 거치면서 네네. 이제 좀 자라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없었어요? 좀 이렇게 rebel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Church, 당연히 있었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걸 좀 이렇게 참았어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만약 반항을 했다면은 예를 들어 한 번은 그냥 엄마 아빠 몰래 그냥 뭐 이제 가수를 하셨으니까 이제 예, 예, 노란머리 예, 예. 하셨겠죠. 예, 예. 그때 이제 노란머리 너무 하고 싶어갖고 아, 염색을 쫙 했어요. 아니, 해봤자 한 게 미달 한 게 네. 그거예요. 그거였었어요. 어. 그런데 아, 그거 자체도 좀 파격적이었겠지. 그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목사야 되니까 기도 죽고 하니까 제가 아, 들었어요? 밴데나를 쓰고 밴데나. 밥을 먹었어. 이거 혹시 찾을까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수상해가지고 당연히 눈치채지. 밥을 먹으면서 이거 확 빼시고. She took me 아예. by the ear. 그러면 그 기계로 확 머리를 어머. 다 밀었어요. 어. 저희 어머니. 엄마가? 어머니가. 예. 아니, 태투를 해보시지. 우리 아버지, 했잖아. 우리 아버지 태투하고, 아, 태투하셨구나. 나중에는 조금 했었죠. 아버지 예. 발견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목이 안 돌아가셔서 처음에 내 태투를 발견했을 때, 21살 때 어,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진짜로? 어. 아, literally, 어, literally. 목을 못 움직여서. 왜 아버지 마음을 또 그렇게 아프게 했어? I mean to. Sorry, dad. 아, 아들 꼴이 이런 거 어떻게 해. 그 외에는 다 만족하시죠 아버지가? No, no, no. Okay. I'm like the 그러니까 랩하고 싶은 마음이 다 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좀 목사님 아들 자제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모범생으로 또 그 이미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represent하는 네. 그 분인데 아들하고 아들들도 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네.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꼭 교회를 나오기 너무 싫다고. 아. 그러니까 이 PK 너무 이렇게 이 이미지를 이렇게 완성시켜줘야 되는 그게 좀 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PK라고 그러잖아요. PK. 관리. Pastor yeah. PK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 PK들 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내 친구들 보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I'm just like, oh my God.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야, yeah, because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반인들보다 더 이게 뭔가 하나 더 짐을 이렇게 얹고 사는 듯한 그런 기분 네.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빨리 성숙한 거 아닌가, 데이비드가 이렇게 정치에도 눈을 빨리 뜨고, 네. right? 성숙하고 이제 저도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풀었죠? 아마 학부 때, 대학원 때 이제 유학을 해서 그런가요? 이제 뭐 홍콩 가서도 공부하고 이제 모든 오. 활동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풀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아시아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네. 좀 미국하고 좀 다르다. 왜냐하면 좀 그 자유라는 거 자체가 좀 약간의 다르잖아요. 좀 그쵸.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 그쵸. 완전히 자유고. 예.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절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 컨퓨전 나라들이 많으니까 좀 네. 그 unwritten 룰들이 많고 네. 좀 그러면서 아 좀 여기는 또 이렇게 됐구나.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자란 과정 떠나가지고. 예, 일단 다른 데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risk,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남을 위한 그 예. 배려하는 그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기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도 이 공간에 이 다섯 명이 있다. 그럼 이 다섯 명을 그 배려하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you don't really see that much littering. Or 이제 그쵸. 싱가포르 같은데. 예, 그다음에 교통 탔을 때도 이제 자리 이렇게 해주고 근데 여기는 완전 반대로 very individualistic 여기는 it's very mine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스럽지만 그래도 되게 막 그런 힘들어하는 경쟁 분위기 그걸 느끼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어려운 경쟁 이제 그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돕는 마음, 커뮤니티가 같이 합쳐서 가는 모습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You know, that's so 네. strange. 정말 한국에서 옛날에 좀 그게 좀 의외였었는데 요즘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예를 들어 한국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로 듣기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누가 무슨 뭐 좋은 학교 갔다 아니 무슨 좋은 직장 잡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뛰고 막 난리 아니요, 나고. 아니요. 배 아파하죠. 배 아픈가요? 그거는 속으로 배 아파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네. 아니 저는 그 한국 드라마 나쁜 엄마 최근에 그걸 봤는데 아, 거기는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저는 좋아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막 네. 아니 다른, 그런 건 있어요. 예, 진짜 이렇게 누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예. 어떤 마을에서 올림픽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경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예. 정말 같이 축하해 주고 그리고 또 그런 동네가 잔치죠.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예. 그러면은 막 경사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여기 미국 한국으로 이민하시는 분들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도 보면은 그런 개 그 개념 네, 있잖아요. 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개 그것도 아, 남을 배려하는 it's this collective mindset.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뒤돌아서면은 20년, 30년 후로 가면은 look at the 후손, 저하고 제 또래 같은 이제 분들 보면 되면은 그런 collective community mindset 전혀 다 없어져 버렸어요. MG 세대가 그게 it's 별로 없다. It's all individual. 나는 출세. This is my money. This is my thing. This is my thing. 맞아요. 그게 그걸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면. 그거는 그 이 미국의 그런 문화, 그 doggy dog 그런 I agree. 그것 때문에 영향 때문에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I agree. 미국에서 so, 뭐가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면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는 게 있어요. 전파가 예. 나가는 게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예. 예. 아니 그래서 이사님 저도 작년에 선거를 나갔었을 때 이제 이런 작년이었나? 공약을 예. 공약을 갖고 이제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를 더 관심 가지시는 분이 1세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 재미교 옆에 2세, 3세들인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자기 출세, 자기 골. 나는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It's 완전 individualistic. 약간 보바 리버럴도 약간 그런 거. 보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거죠. Way, right? 네. 예. 네. 2대1. 이제 일단 보바리버러들 일단 말로만 뭐 메디케어 for all, 말로만 뭐 living wages for all. 그런데 막상 투표할 때, 후원할 때, 볼런티어 할 때, 돈 줄 때 전혀 그런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투표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신가요? 보바리버러들 같은 경우에는 지미한테 더 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So you're heading them. All you Boba liberals out there. 보이지 않는 You know who to support, man. 의문의 1패를 지미 고메즈가 당했어 이번. 어쨌든 이제 지미 고메즈의 네. 이제 battle number 3. 49% 받았고 근데 네. 그 계속 좋아졌어요. 계속. 네. 계속 좋아졌죠. 몇 퍼센트였어요 네. 지미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49% 49%로 그다음에 그 전엔 47%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네. 근데 그 전에 두 번은 사실 그냥 연습상이고 지금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나가는 거고. 아 이분은 본무대 가서 뭐 연습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3세 번 해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네. 이기겠다. 이번에는 안 되면은 정치 생활 끝내겠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예 아니 이번에는 왜 이기냐. 한 번은 처음은 저희는 진짜 돈 전혀 없이 저희는 진짜 그 필드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 유권자 등록된 유권자 30만 명한테 메일러가 7개 8씩이나 가요 본선 때. 근데 저희 그런 돈을 보내려면은 10만 불 돈이 필요해요. 한 번 이렇게 쫙 돌리는데. 한 번 쫙 네. 하는데. 근데 저희는 작년에 26만 불밖에 펀드레이즈를 못 했어요. 그럼 두 번밖에 못 돌린 거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전단지를. 저희는 30만 명한테 전단지 한 번도 안 보냈는데도 저희가 49%를 이겼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so David what's the difference now?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다르냐? 요번에는 저희가 정치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전에는 저희가 두 번 나갔을 때는 저희가 아는 지식 가지고만 선거를 했었습니다. 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캠페인 매니저가 따로 없었나? 지금 그 이유가 예 네. 캠페인 매니저는 있었지만 그 캠페인 매니저도 매니저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근데 그게 왜 다 그렇게 됐냐면요. 이사님 진행자님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저희가 현지 하원 의원분을 챌린지를 하니까 모든 전문가인 컨설팅 분들이 피했어요. 저희하고 미팅도 안 해줬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저희를 도우면서 도와주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싫어서. 왜냐면 이 현지 하원 의원분이 파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establishment의 힘이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Yeah, 인정하시죠? Yeah, I agree. Okay. Agree. 3대2. 3대2. Yeah, I agree with that. 아니,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진짜 그냥 봉사자들끼리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희가 그 컨설턴트 1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일을 하게 되었고. 두 명. 예, 그래서 저희 요번에 이제 스태프가 있고, 요번에 펀드레이징도 시작이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 플랜, 이제 스트레티지 플랜이 작전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오케이, 근데 사실. 요번에 이렇게 예. 전에는 이제 그 그냥 기득권의 그
반대를 일하게 되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요번에 뭐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팀이 이렇게 팀을 어떻게 찾게 돼가지고 아니면 이쪽에서 지원을 했나요? 좀 도움이 싶어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49% 그 나온 결과 때문에 모든 컨설턴트 분들이 아, 아 이번에는 데이브 후보가 나가면은 100% 이기는 거구나. 100%?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14개 컴퍼니들이 저희하고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명도 그 두 명 블랙리스트 올라가겠네. 이제 올라 뭐 아니, 이제 안 올라가겠죠. 저희가 이기니까 아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이기면은 뭐 이제 다 이제 안 올라가죠. 이기면은 이제 저기 에스타블리시먼트가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면은 저희가 선거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밖에 없었어요. 왜냐 저는 사실 작년에 다시 나갈 줄은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었어요. 왜냐 그때 저 대신 새로운 챌린저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 나간다는 바람에 저희가 아 그래요? 저희가 2021년도에 12월에 발표를 한 거예요. 2021년 12월에 발표하고 본선은 이제 그때 그 다음 해 11월 달에 했었죠. 11개월 그 후에.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전 Culver City Mayor Daniel Lee. He was gonna run for that spot. 근데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갑자기 작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준비 없이.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짠 거 아니야? 일부러 출마하느니 안 하느니 해가지고 데이빗을 방해하게. Could be. 그런, could be. That's a possibility, right? That is a possibility. 아, 제가 그런 것 같아. 맞지. 이제 솔직히 데이빗 속으로는 그렇게 의심하죠. 어느 정도. 3대 1로 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맞는 지금 같아. 얘기 끊으시면서 에, 이사님 너무 그런 거 쪽에 빠지셨다.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I think so. 그, I think there 아니, could be some works, possibility. Brother. It does. I think there could be they some possibility. Candidates. Dude, 그런데 to 모르죠. To block candidates. Yeah, you know, man. 예. 네. 근데 내가 모르죠. 딱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발표했잖아요. 요번에는 저희가 11개월 아니고 16개월 기간을 아, 가지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비 선거 8개월, 본선 8개월. 저희 이제 시간 충분하니까 요번에는 진짜 신나게 한번 해보려고 그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데이빗하고 통화했을 때 출마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right? 그치? Yeah, I know. I mean, that's 아니, funny. 그치? 그때, if you would have, I think you would have won. 좀 정확한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제가 블레싱은 줬어요. 그때 제가 블레싱은 줬어요. 우리만 들어. 안 나간다고. 지금 트라우마 저희 선거팀 조인하지 해주시겠어요? 안 돼.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아, 근데, 그게 컸어. 왜냐면 그때 네. 선거운동을 5, 6개월 더 했으면은 그 1, 2%를 넘길 그쵸, 수가 있었다고. 그쵸. I really think so. 왜냐면은 그냥 그 12만 3천 표에서 저희 3천 표밖에 안 줬으니까. 네, 그 맞죠. 원희사님이 이제 그 선거 캠페인 매니저가 이제 돼 가지고 약간 내가 이런 저 제가 되는 거를 되게 원하시네요. 거야, 이제. 아, 감사합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되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나네. 네, 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출마를 좀 늦게 했어. 네. 굉장히 늦게 했어. 저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네, 늦게 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싶었는데 네. 근데 그 지난 선거보다는 그 이전 선거보다는 더 활동적이었고 특히 한인사회에 네. 대해서 더 활동적이었어요. 네네. 네. 네. 그 한인사회를 잘 알고 사회에서. 그리고 가족 전체가 내가 알기로는 네네. 이제 한국 사회 이미그랜트 파퓰레이션하고 굉장히 많은 봉사 소식을 네.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네.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네. 있었고 아, 근데 네네. 자 우리가 보자면 우리 프로 알지? 네네.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인지 네.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어떤 예. 성향인지도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And you're here, right? 그래서 떨리죠. And 예. you know what people 네. are thinking, right? 네네, 그럼요. How do you want to appeal to our base? 어떻게 우리의 그 에? 베이스에게 표가 어필을 별로 없지 할까요? 않아요? 공화당 여기 보수표가 별로 없지 않아요? 한인타운엔? 34지구? 여기 한인타운은 그래도 보스가 좀 강하죠. 보수? 예, 예, 아, 보수 강하죠. 근데 네. 이제 일단 한인분들은. 네. 근데 이제 일단 제일 처음에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이제 커뮤니티 안전, yeah. 퍼블릭 세이프티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Very.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저희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관련이 돼 있잖아요. 퍼블릭 세이프티하고. 그렇죠. 퍼블릭 세이프티 있어야 저희 스몰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플러시 할 수 그렇죠. 네. 있고. 지금 빅 비즈니스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 빅 네. 비즈니스도 이런 어떤 지역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저는 그거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저도 전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였었어요. 원래 무슨 비즈니스? 예, 저도 이제
Marshalls. 아니요. Entertainment lawyer. 이제 lawyer law practice를 했죠. 변호사 사무실 했었죠. 저도 5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JYP에서도 일했고, 그죠? 이제 그 전에 JYP를 했었지만, JYP? 저도 JYP 로스쿨 때 일을 했었어요. 박진영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잠깐. 후배네 나름 이렇게 이우석 대표님 밑에서 잠깐. 근데 anyway 그건 이제 옛 시절인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2014년부터 2019년을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직원 페이도 주고 페이롤도 주고. 그래서 그런 보험 같은 거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하는지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아 내가 이런 비즈니스 비용들을 다 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냐 다음 1년 다음 5년 그래요. 다음 10년 이제 비즈니스 오너시잖아요. 아 거기 그 사우달레에서 아주 맛있는 예. 거기 브렉퍼스트 근데 뒤 주차장에다 사람들이 똥 싸, 홈레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매일 똥 치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치우면서 맨날 후회. No, I clean up dung every day. 그래서 맨날 그 치울 때마다 후회하는데 미국에 온 걸. 예. 그지? 매일 똥 치워 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 I'm not laughing at you. I'm very sad with you, but since you're a funny guy. I think you're laughing at me, dude. No, I'm not. You enjoy 근데, me picking up shit. No. 근데 이런 LA 거는 LA 사실 여기 많아. LA 근데 이런 LA, there's 그러니까, a lot of those. 여기 LA 요즘 냄새 온 사방에. 그런데도 이 정치인들이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나 투표 다시 해 줘. 그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쓰도록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미 고메즈가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나의 그 기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결론은 그 얘기지. 한인타운 그렇죠. 지저분하다. 왜 지저분한지 아냐. 선출직을 바꿔라 이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또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은 이 연방적인 연방에 대한 거를 생각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좀 전국적인 거 뭐 교육 뭐 보험 이제 그런 거를 생각 딱 떠오르겠지만 이 연방 지구마다 펀딩이 있어요. Federal funding. There's federal funding for every district. 그래서 이 Congress member가 이 federal funding이 어느 지역의 부분으로 갈지 그 결정 힘이 있어요. 네, 그게 또 유권자가 더 많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근데 그거 한번 봐봐요. 실제로 한인타운, 한인 커뮤니티에 퍼버는 연방 펀딩을 컴페를 한다면은 완전 조그매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길을 봐. 여기 네. 윌셔 길, 윌셔 길 되게 멋있는 길이야. 원래 그렇죠. 나 윌셔 길 나 집 타고 다녀야 돼. 그 네. 길이 완전 엉망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representation visibility matters. 그게 그 saying이 그냥 클래시가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는 saying이에요. 아니 고메즈가 그때는 네. 당선되면은 자기가 이제 한인타운 돌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그 말뿐이야? 말뿐인 거네요. 그렇죠. 말뿐이죠. 네. 지금 이제 일단 뭐 잠시 이제 임시로 지금 한국 스태퍼 한 분 계시는데 아마 그 스태퍼분도 올해는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아니 그분은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 죄송합니다. 한국분은. 아니 그 한국분은 되게 좋은 분이신데. How do I trust you? 이제 한국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이렇게 베네핏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그 베네핏 government 네. 그게 너무 중요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간판 공약인 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요새 좀 labor strike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특히 writer strike 이제 right? 뭐 writer strike too. 뭐 actor strike happening now? It's deadlocked right now. WGA strike happening. SAG-AFTRA strike. 그다음에 Unite Here Local 이제 다른 hotel worker strike 이제 yeah. 많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지는 할 수는 있는데 또 small business도 지지를 할 수 있어요. Because yeah. I think they're very different. 왜냐하면은 이 SAG-AFTRA, WGA, Unite Here, they're talking about big corporations. 완전 전국 지구인 international 기업들. But we're talking about Koreatown, small businesses들. They're very different. 그래서 we cannot put them in the same pot.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아니 그분은 왜 어떻게 레이블을 지지를 하시지? 우리 small business도 있는데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Because they're very different. I still support small businesses and I still support laborers and workers on the other side as well. But for 저희 small business는 제가 제 경험으로는 진짜 시작할 때 아무 리소스가 전혀 없어요. There's no resources on how to do any legal filings. There's no resources on how to do business plans.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이제 state 도시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they're very backlogged and waitlisted. So 만약에 이사님 진행자님께서 그 breakfast place 시작하기 전에 if you could call the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ay hey I want to start a breakfast place here are my ideas here are the things that I found what are some other things that I need to take care of and can you be in my advisor
그러면은 what would you say if you had your own advisor that you could call in for any time? 제 뒷마당 청소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다고. 아니면 그 어바이저께서 아마 That's the standard, right? 그런 That's the standard. 그 똥을 어떻게 치우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몇 가지 이제 막 대줄 거예요. 그런데 anyway 이 아니 누구 보내서 치워달라고.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시에는 안 나가지만 I'll ask my who's your city council member. I'll reach out to the city council member. I mean the city council will be probably different. Okay. County 그 약간 county 그 그걸로 들어갈 것 같은데 yeah. jurisdiction이 I see but because he's anyway. an unincorporated. Okay. 근데 아까 뭐 치안 얘기했는데 이제 범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Yeah. 지금 경관 LAPD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federal race 달리고 있지만 yeah. 지금 데이비드는 Yeah. So yeah. so with that do I call you 이사님 or do I call you 진행자님? I'm so confused. Okay. So with that So let's take a step back. 이제 요번에 LA 시장님이 지금 이제 얼마 동안 계셨죠? 지금 7개월 됐어요. 7개월 됐었잖아요. 베스 시장. 지금 이제 시작하셨을 때 Inside LA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홈리스 분들을 언하우스 분들을 여기 들여놨자. 근데 그 조사가 나왔죠. LA 타임스에서 몇 주 전에 그 실제로 permanently housed 된 분들이 71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14,000 뭐 저 얘기했던 그 몇십만 불 몇억 불 거기에서 71명만 that's 그게 pathetic. 됐다. That is pathetic. 그게 좀 그러니까 룸키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룸키 프로젝트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거기 right? 이제 돼 있는데 project room key is for temporary housing. 근데 이제 그 inside LA는 좀 permanent housing 쪽으로 이제 간다면 71명이 된다는데 What's the issue? What's going on? 아니 그 너무 아니 근데 그 14,000명을 난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14,000명을 집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럼 그 잘못된 보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shelter에 들어가고 temporary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shelter 근데 permanent. 거기에 대한 이제 룰들 막 쪽 있고 있겠죠. 이제 엄청나게 네. 많아요. So unless you fix all of that, you're not really gonna see people going into these permanent program.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제가 지금 어린이 법원에서 제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job이 아침 일어나면서 매일 어린이 법원 가서 국선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예. 깊은 이해해. I defend parents and children's court.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모님들이 주로 다 가난한 부모님들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 다음에 네. 또 이 가난한 부모님들에서 80% 정도는 black and brown. Uh-huh. 그 다음에 20%는 백인 동양이에요. And on the Asian side, it's because of 부부 싸움 and because of 아이들 너무 많이 때려서 they 그렇다면, come in 네. and then they get their 애들 뺏겨. So whenever I see an Asian parent, I think, oh, they probably did 부부 싸움 or they hit their child. Uh-huh. Now I have to defend them so that the judge doesn't take their children away.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인데 그 중에도 이제 대부분 이제 폭력 부부 싸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it's meth, marijuana, cocaine. Alcohol and their issues because addiction. 그런데 addiction인데 그것도 제가 부모님들하고 매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Face to face 정화 아니면 face to face. 근데 다 그 가난함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 사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두 잡 세 잡을 뛰면서 savings 없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마약 시작하게 되고 술 하게 되고 meth 하게 되고 가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데일라이트는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 없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해가지고 일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런 마약 적을 하면서 이 멘탈이 되게 나빠져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손님들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10명하고는 대화를 못해요. 여기가 하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게 한인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각 몇 명은 계세요. 그래서 그 10% 그 10%는 그냥 자동으로 애기들이 뺏겨요. 그러면서 이 여기가 안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홈레스 나중에 이거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렌트 한두 번 못 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홈레스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아니 그래서 이 대부분 다 언하우스 홈레스 되시는 거죠. 나는 아까 지금 데이비드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삶이 힘들어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죠. 난 그 갭이 굉장한 건데. 네.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약으로 가? 힘들다고. 힘들다고 마약을 하나? 왜냐면은 잠시 한국에서 보면은 잠시 이렇게 직원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나고 나와가지고 술만 먹잖아. 술만 막.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는 그런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릴리스가 필요하다고 보겠지. 야, 근데 예를 들면 메탬페르민이나 뭐 예. 펜타닐 이런 거는 완전히 illegal route. 아니 왜냐면 위험하다는 걸로 다 알려져 있는데 술이 합법이고. 예, 근데 메트도 메트도 스트릿에서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위드도 뭐 그런 깨끗함에 따라서 다 그게 다르겠지만 위드는 그래도 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한 거 과연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걸 찾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그냥 그 회사를 위해서 아니, 찾는 건지.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so there's that one thing. 근데 두 번째는 이 자란 환경. A lot of us, 우리 어른 된 다음에서도 a lot of us are operating in our fight, flight, or freeze mode because we have so much childhood trauma stored up yeah. here.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을 신경 써야 되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50% 이상 정도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쪽으로밖에 가르게 되는 거 모르니까 그쪽으로만 가르게 되는 거죠. 그런 중요성. 예, 그래서 일단 그분들, so now backing up. 이 시장님이 진짜로 이 언하우스 홈리스 분들을 진짜 이런 effective solution을 하게 된다면은 she needs to work with state, city, and federal officials all together. Housing만 아니라 they need to talk about permanent supportive services for 정신과 그런 부분에 for 대해서 mental, emotional health. Because housing에 아무리 사람들이 들어가도 이 멘탈 emotional 합사가 안 되면은 다시 나와버리고 예. 다시 they go back to the old lifestyle. Karen Bass도 so,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네. 내가 And Karen Bass has the experience, right?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그걸 이루어지게 할 거면은 뭐 또 more taxes? 그러니까 이 homelessness situation and the mental emotional health pandemic 이거는 이 시장이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So it needs to really be I know that this sounds like a cop out answer. 근데 it really needs to be city, state, county, federal efforts all together right now. Like the federal representatives need to take initiative and declare emergency. So Jimmy Gomez, Adam Schiff, Lucille Royal, I forgot her last name. Mm-hmm. All these different Congress members in LA, they need to declare an emergency right now, but not? They're not. How come they're not? Because they're all corporate PAC and funded, and they're all yeah. So they're all established. So do you think the corporate PAC? They're wants not this? For the people not right 솔직히, now. Okay, 나는 지금 fentanyl issue랑 이런 게 I think yeah. it's because of open border policy. I mean, I think it all come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s that? That's what it is. No. That's what it is. You know, I think I mean, there. Sound of what? Sound of what? Sound of freedom. Sound of freedom. That movie. 나는 그런 거 같아. I have not seen Sound of Freedom. No. I mean, it comes from the Mexico cartel. You know, 이 fentanyl이 원래 거기서 많이 이렇게 funnel이 됐다고. 근데 but. 국경 정책이 그렇게 뻥 뚫려 있으면은 이거 막 안 막겠다는 얘기고 I think you know they're not going to the root of the cause. 그냥 앞에 band-aid만 붙이고 you know mm-hmm. and 그 사실 LAPD 그 we talked this issue with Mayor Bass. LAPD도 지금 원래 만명이 된다고. Oh, did she come on the show? Oh, yes, yeah. last week. Yeah, she did. Oh, she came. She said, you should subscribe to our show, David. She sat right there. No, he's just talking with Americans, I think. That's why. 그런데 캐런 베스가 지금 시장으로 있으면서 원래 만 명 수준이어야 되지만 지금 9천 명까지 떨어졌다고. And when you were talking about safety, I'm thinking, you know, things are getting worse. 그리고 목표도 지금 하향 조정해가지고 9,500 명 선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 It's gonna be 8천 명. 지난주 여기 나오셨을 때 did she yeah. talk about like mental emotional health? And yeah, like, yeah.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oh, okay. 이게 root cause를 보면은 뭐 간단하게 homeless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근데 yeah. 네, 내가 okay, I understand. Yeah. 왜냐면 딱 보면은 알겠어. Yeah. If you're homeless, 근데 딱 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마약 때문에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나는 that's how 아니, I see no, it. I think they're both. I think they're both. 왜냐면은 제가 진짜 여기 childhood trauma가 없고 다 힐링하면 why would I need to go to other substances when I could find happiness 아니, 그러니까 here? 내가 말하는 right? 거는 예를 들면은 네. 뭐 weed나 marijuana나 이런 그런 마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I'm talking about like really deadly ones. 그러니까, like fentanyl, opiate crisis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people don't go straight to fentanyl. They do steps to now high school students. I think they go straight yeah, to fentanyl Narcan now. In schools. Oh yeah, yeah. When we yeah. I think it's Narcan. Actually, I
이게 진짜 팬데믹이야. I think there's a drug pandemic going on in America right now. No, so then when you think of that, yes, let's say that their open borders could be an issue, but then do you think that's the primary issue? It's not. I think because even if they do come up, we still need to take it and use it. But then our people are taking and use it, and why are they doing it? It's because they haven't. 그 소스가 그 펜타닐이 illegal fentanyl 그 중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멕시코를 통해서 그게 통로인데 그 중에서 이게 open border policy가 있으니까 이게 더 새 들어오는 거에 당연히 contribution이 있죠. 그거는. 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But what I'm saying is, if though we were all okay, mental, emotionally, physically, financially, 그걸 할 사람이 없다. And even that came up, 저희가 그걸 할까요? Would it be that taken here? So, I don't know. I'm not. 내가 볼 때 마약은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냥 it might be my prejudice, you know,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당연히 쾌락을 위해서 하다가 이게 훅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또 나름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떻게 잘못 손댔다가 게이트웨이 드러그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여기가 미남 미녀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래. 그럼 언니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아오! 아오 야, 나 또 킹받네 진짜. 아니 언니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한잔하자.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마르다. 마셔. 아니 근데 우리 여기서 술 마시면은 총 맞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섭게 해. 아니 저기 봐, 경찰들이 자꾸 쳐다봐. 어머? 아 진짜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진짜. 언니 내가 그 말은 도저히 맨정신에 들어줄 수가 없다. 나 빨리 한잔해. 아니 근데 진짜 저기 보라니까 손에 총 차고 있어. 진짜 엄마 진짜 나한테 관심 있나 봐. Excuse me, ladies. What's going on here? Yes, I'm fine, thank you. And you? You can't drink those here. 뭐라고요? 같이 마시자고요? 여기서 마시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Drinking in public? Are you guys trying to go to jail? 제일? 여기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건데? 아니 아줌마! 어, 콩밥! 네 바깥에서 술 마시면 against the law야! 유리도 깨지면 발 아야 해! 아프잖아! Dangerous야! 병원 가! 조심해! First time, it's okay. 친전아! We're gonna let you off with a warning this time. 술병 안 보이게 빨리 좀 치워서 가 그냥, okay? You got it? 언니, 내가 국제 로맨스 타령하다가 총 맞는다고 했지? 총 안 맞았거든. 나 근데 닭다리 하나만 제발 뜯으면 안 될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알았어, 먹을게. 데이브, 그러면은 고메스 표 어떻게 가져올 거야? 어떻게 가져와? How are you gonna sock it to Gomez? He's an establishment powerhouse with pack money. 나는 아까 원하우스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팩머니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뭐지? 그 non-corporate pack money는 이번에 받기로 합니다. Non-corporate pack. Yeah. Okay. So, yeah. 그전에는 non-corporate pack도 안 받았는데, 이번엔 yeah. 그건 받겠다. 이번에는 okay. non-corporate pack은 받는다. 그럼 non-corporate pack이라는 게 yeah. 어떤 pack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issue-related group들? 예, 모르는 이제 뭐, API, 뭐, Korean-American pack.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거기서는 돈 받고. 그럼 corporation, 네. CJ 미디엄. 거기는 못 받고. 아, 네. 지난번에는 네. 그러면 Korean American Pack을 못 받았구나. 예, 이제 그런 데서는 뭐 전혀 못 받았습니다. 도와주려고는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드가 no,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제가 너무 초보자 루키처럼 no 했습니다. 예, 그거를 너무 순수하게 하려다가. 너무 순수하게. Right?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에 이제 나왔으니까 일단 아까 질문하신데 고매질 어떻게 이기냐. 어, 일단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여기 34지구에 사시면 한번 나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오줌 냄새.
그 다음에 또 뭐 보이시나요? 뭐 노숙자 많고. 노숙자도 많고. 그냥 지저분하고 좀. 예. 네. 아니, 좀 위험한 여기가, 부분이. 그러니까 웨스트 LA나 베벌리 힐스처럼 깨끗하지 못해. 왜 그리고 좀,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empty space가 많이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또. 이 환경이 6개월 동안만 일어난 게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똑같은 정치인들이 투표를 할까요? 그건 저희가 저희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공격을 막 할 겁니다. Are you happy with your current living situation? Is your representative listening to you? 그 거기에 answer는 it's always going to be no. 저희가 벌써 유권자들하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Do you know your representative's name? No. Who is he? Oh, Jimmy Gomez? So a majority of our constituents don't even know who our representative is.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anyway, so taking another step back is we're meeting every single community leader or we're meeting every single constituent and we're going to go out with a big field plan in that sense. 아, 그래 이제 그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도 만나고 뭐 이제 뭐 한인회 뭐 이런 데들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오케이. 그래 말하면 KYCC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티, 카운티, 페더럴 레벨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이런 이슈들 다 책임져 right? Not just 있죠. one government entity, all three, 그쵸, right?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데이빗 김을 우리가 당선시키면은 federal level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카운티하고 시리를 이제 혼낼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환경에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이 환경에서 지금. 이 federal representative이 먼저 나서서 hey city council rep. Hey, state assembly rep. Let's work together. Let's do this together.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bottom up이 맞아요. Top down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bottom top이 지금 안 되고 가고 있으니까 네. because it's not working, it has to be top bottom right now. 오케이. Okay. 네. 아 그럼 그게 그 동네마다 다른가요? 어떤 경우에는 bottom top으로 잘 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게 make sense인데 지금 아, 왜 이렇게 갑자기 덥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그 파티 당 리더십들이 하도 세가지고 휴지어 갖다 줘. 제가 왜 갑자기 지금 무슨 싸우라 있는 것 같다. 내가 질제 이게 우리가 질문 때문이야? 살자 해. 어? 아니야 그냥 페로 아 우리 그래도 아 팩머니 때문에 맞아. 그런가? 팩머니 아 이번에는 그 전에는 안 받기로 했다가 이번에 딱 밝혔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긴장했다 하면 이렇게 제가 팩머니 때문에 그런가 봐요. 팩머니 이번에는 받네요. 제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약간 변질됐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너무 티가 나죠. 이렇게 순진해요 제가. 아 근데 정말 데이빗이 팩머니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출마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아니요 장난이 뭐라 네. 이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이제 출마돼가지고 아니 내가 네. 네. 토론을 안응해 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네. 안응했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메시지를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공약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이제 공약들 가지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메시지를 좀 더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Okay. 우리가 지금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뒤돌아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지금 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 yeah. 상태라고 yeah. 볼 수가 yeah. 있어요. Yeah, 모든 것이 지난 40년, 50년 동안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 70년도에 in the late 70s and the 80s Before that, 저희가 그 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거가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는 한국처럼. 이제 한국처럼 네. 퇴직금이라는 거 있었어요. 아니 근데 70년도까지 미국에도 있었어요. 좀 모든 기업들 네. 모든 job들 you had a 퇴직금. 네. 근데 in the 70s and 80s with the death of the pension. 왜냐 그 펜션이 없어지는 바람에 you have 401k 예. and the IRA 예, come in 예, 예. 왜냐 이 기업들이 they went to DC to the 정치인 and they said 야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내고 우리 비용도 너무 많이 내고 직원들 리타이어할 때 그 연금 감당 은퇴한 못하겠어. 다음에 우리가 그 은퇴한 사람들한테 돈을 왜 주냐 우리 좀 give us some slack 그래서 그때 The government was like, okay, you don't have to give pension to the employees. 그래서 more than American people stopped receiving pension. 그럼 나 여기서 right? 잘리면 펜션 없는 거야? 네. 난 모르겠어. 여기 짤리시면 퇴직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정부만 그 퇴직금 있어요. So there's that.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지금 How long has the minimum wage been in place? It's been in the same forever. No, so, 저... Okay, okay. No, no, no. no, no okay, I'm, let me take a step back 에? On that. Let me take a step 많아. back. 제가 minimum wage로 가기 전에 minimum wage로 가기 전에 401k를 그러니까 레건 때 들어간 거죠? 예, 레건 때 들어간 거죠. 레건이 이제 인택트 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때 또 there were tax re-taxing in terms of the issues and all of that.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70년도 80년도에 예를 들어 if we had a stool, what's stool in Korean again? 이거 아, 이거 아, 뭐죠? Stool, 스툴 한국말로 뭐죠? 스툴. 나도 그냥 스툴 보게 되면은 보통 스툴을 보게 되면은 다리가 세 개잖아요. 예. 오케이? 한 다리는 그때 퇴직금이고 한 다리는 savings, 한 다리는 투자였었어요. 근데 70년도 80년도에는 한 다리는 퇴직금 없어졌어요. 그냥 이 스툴이 좀 삐뚤어졌어요. 아, 그러면 그 401k가 들어간 아~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데이비드는, right? 이제 그거는 또 오케이, 다른 방송 오케이. 때 이제 해야 되고 그걸. 그런데 이제 이 스툴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savings하고 투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하시게 되면 a majority of Americans do not invest. 왜냐, 돈이 없어서. So who's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The rich people. The rich people are. Yeah. Only rich people do stock market. Yeah. So that 다리 is 없어져. So 이 스툴에는 이제 다리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Savings. 근데 지금 one in four families inflation은 못 이겨내지. Yeah, yeah, one in four families are living in poverty yeah. and inflation rate is higher than the rate of any wage increase. So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everything's going shit right now. Yeah, and I'm sorry I cuss but everything's yeah. going downhill. Yeah. So how do we go up? How do we go up?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지금 40년 동안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려면은 사람 중심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So that's our first thing. So that's our first core value. 사람 중심으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우리가 사람 중심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냐? Ban corporate PAC money, ranked choice voting, democracy dollars, all these other democratic reforms. 거기 웹사이트 가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받침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사람 중심인 정부를 만든다면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 사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DC로 가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침이 있다면은 근데 지금 현지 상황 그게 전혀 아니고 현지 상황은 DC에서 당 리더들한테 지시를 받고 로비스트들한테 지시를 받고 corporate pack들한테 지시를 받고 와가지고 유권자들 주민들한테 야, 네 빵크럼들 여기 있다. That's 그리고, not representation. 그리고 좌파 미디어는 다 그거를 칭찬만 하고 칭찬만 하고 이 몇 찌꺼리 가지고 준 걸 가지고 또 미디어는 칭찬을 하고. So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so 이 두 번째 co-governance 이 두 번째 반은 이 사람 중심 정부 있어야 co-governance. Co-governance는 we need to make legislation with the people.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웹사이트에 가보세요. We need to have monthly town hall meetings. We need to have constituent caucus. We need to have a constituent resource portal. 모든 연방 지구 435개마다 each 지구마다 이제 예를 들어 무슨 435 나는 이런 리소스를 어디 가서 찾지? 이런 리소스 어디 가서 찾지? 정부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정부를 좀 정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이 연방적인 그 유권자들만한 그런 리소스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당선되면. So that's the core governance.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받침은 life empowering policies.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Small business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 support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what are the main four areas that you need to live? You need to eat to live.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은 You need a roof over your head. You need a roof over your head. Which is really expensive now. Which is really expensive now. Rent and 그래서 거기에 property, 대한 대책. Right? Rent has shot up too. 예.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건강이잖아요. 지금 쓰고 계시는 건강 제가 쓰고 계신 건강보험 디테일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지금 나왔어, 지금 하고 계시는 보험 플랜에는 멘털 이모셔널 테라피 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even though you want to go to see a therapist so the your insurance will not cover it. So we have 똥 insurance in the US right now. Yeah?
Yeah. I agree. 그래서 그 건강도 그렇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돈을 내는데도 you guys can't get therapy. So I know. My wife took like two MRIs and something else and it was like 9,000불. 그러니까 so 9,000불 $9,000.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these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ealthcare companies are funding our politicians. 이 기업들 보험 회사들이 우리 정치인들한테 돈을 확 많이 줘요. 그래서 that's why you have to pay 9,000불 for MRI. So therapy나 이런 게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전혀 커버 안 돼요. MRI 가면 그렇게 하는데 therapy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 카이저는 전혀 안 들어가요. I checked. And then 그래서 세 번째는 건강. And then what's 네 번째? So it's food, housing, health insurance. What is it? 돈. 돈. 돈이 돈이 있어야 어디 방학을 가든 아이들하고 방학을 가야 되든 돈이 있어야지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지구 이 연방 34지구가 435개 지구에서 top 20 가난한 지역으로 그렇다며. 들어가 있어요. 네. 아니 한인타운이 평균 소득이 보면은 사우스 LA 컴튼보다도 낮아. Yeah, that's kind of right. I'm not surprised. 아니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모르지만 I'm not surprised. 렌트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기는 비즈니스 하고 실제로 사는 분들은 뭐 오렌지 카운티 살든가 뭐 사우스 베이 살든가 좀 뭐 먼 데서 이렇게 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여기 지역구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 왜냐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출퇴근을 엄청 멀리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진짜 third world country 같아. 여기 보면은 한인타운도 보면.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세 코어로 사람 중심 정부, core governance, 유권자하고 법을 만들자. 그 다음에 life empowering policies, food, housing, 건강, money. 이걸로 하지 않으면은 we're gonna continue going downhill. Single payer support 하죠, David은. Single what? Single payer insurance. Right? I support healthcare for all. Healthcare for all, yeah.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돈, 기업들이 문제다. 근데 이 기업들이 워낙에 후원금이 많고 팩 으로 어마어마하게 정치인들을 많이 사들였잖아요. 네. 우리가 데이비드를 예를 들어 선출시켰어. 그럼 데이비드 혼자밖에 없지 않냐. 별로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 안 되는 이 그래봤자 알라이가 없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비드가. 그래도 모든 시작이 모든 시작이. 그래서 제이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와 오늘 원인사 is on a roll. Am I on a roll? Okay. Nah, you're doing great. 그래서 too. 그래서 제 이름이 데이빗이 아닌가요? 아. Nice comeback. 그래서 제 이름이 데이빗이 아닌가요? 제가 살아온 환경, 이제 겪은 것들, 그다음에 본 여기가 것들. 내 지역구면 I vote 그다음에 for you. 이제 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제 부모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저는 거기 어린이 법원 가잖아요. 예. 제 이제 자랑이죠. 제 제가 뭐 전승에서 전승 제가 아주 잘 싸우는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어린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아니 그래서 법원에서 제일 더러운 걸 많이 보거든. 정말 아니, 큰일 하는 거야, 사실.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변호사로 알려줘요. 그 어린이 법원에서는 그렇다면은 저는 이 한 사람 한 부모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 연방 34지구의 유권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손님으로 대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고 예. 그다음에 교회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앞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로 살아갈 나가려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마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예, 그 일단 캠페인을 데이비 웹사이트. 예. 저희 이제 웹사이트가 예. davidkim4ca.com, forca.com 이렇게 가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오른쪽 편에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가면 저희 웹사이트에 쫙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아, 데이빗 어떻게 시간도 너무나 딱 완벽하게 맞췄어. 그러니까 아, 네. 방송쟁이가 됐네 이제.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정말 충분한 지원을 가지고 네. 한번 잘해서 우리 그 지역구를 좀 깨끗하게 멋있게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웹사이트 가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원하시거나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또 협회에 어떤 멤버이시다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저 okay. 제가 가서 인사를 하게끔요. 예, All right, 예, David. Thank you. Third time's a charm? Yes. Okay. Third time's a charm. 문화 충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